안녕하세요. 가르다 개발자 김희수입니다. 스파인앱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부분이 척추인데요. 여기가 머리고 목, 그 다음에 등 쪽 이 부분을 지압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. 위치를 보자면 자, 이 부분이 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이 등 쪽에 있는 흉추의 극돌기 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횡돌기 부분 지압하는 부분이고요. 이 양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이 늑골을 자극하기 위한 돌기입니다. 자, 이 스파인앱은 여기 척추 부분 이 목하고 이 등 쪽에 있는 척추의 가운데 극돌기 부분을 이렇게 홈에 수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거치시켜 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똑바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지압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좀 더 어깨 부분,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굽는 경우가 있죠. 그 굽는 경우를 이렇게 펴줄 수 있게끔 운동을 하면서 이 척추 지압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스파인앱을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엉덩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한 15cm에서 20cm 정도 이격된 상태에서 자, 바로 한번 누워보십시오. 네, 바로 누워보시고 자, 예, 그대로 누우시고 예, 좀 더 위로 올라오세요. 살짝 예,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예, 예, 바로 예, 자, 턱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머리를 내려놓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상태에서 15분, 20분 정도 편안하게 지압하고 계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깨를 좀 더 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,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손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깨 그 견갑골, 그러니까 우리 날개축지라고 하죠. 자, 그 부분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밀어내시면 등, 목도 같이 지압이 되면서 어깨가 같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이 상태에서 2분, 3분 정도 해주시고요. 자, 여기 정수리 쪽에서 손깍지를 끼신 다음에 자, 이번에는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미시면 어깨가 훨씬 더 많이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도 2분에서 3분 정도 유지하시면 어깨에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는 그 등 쪽이 좀 많이 좀 불편하고 결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. 자, 잠깐 앉아 보실게요. 자, 스파인 랩을 이번에는 최대한 이렇게 붙이셔서 네, 등이 많이 결리시는 그 부분에 이 원래는 그 목 쪽을 놓는 이 부위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대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누워 보시고요. 예, 예, 그 상태에서 머리에 손 깍지 끼시고 예, 다리 구부리시고 예, 이런 식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지압해 주시면 훨씬 더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.
지금까지 가누다 스파인앱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가누다 스파인앱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